분들. 아,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다음에. 아, 어, 죄송해요. 이게. 네. 이게 오토 아니에요? 네, 여기 이쪽 등신. 이거 어떻게 말해? 밑드 공신. 뭐 예독을라고 그래 재밌게 그냥 바로 해야 되겠지. 아니 그동안 하도 못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 킬링 파트인데. 아 밑드 공신. 아 난 또 공신.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공신을 나는 어떤가. 아, 먹나? 그 어제 대한 외국인 그거는 맞다. 재밌던데. 어? 나도 그거 봤. 아, 대한 외국인? 보냈어요. 네. 네. 오징어 했어요. 그게 이번 주에 나온 거야? 홍지로 바로 오징어. 이번에 나온 거 같은데. 맞아요. 어. 저번에 녹화하고. 따서 슬리피랑. 응. 그 우리랑 같이 한 다음에 한 거야? 그죠. 어. 아, 오징어 그걸 쓰려고 그래. 바로 옆에 앉아 있더라고. 우리 아 슬리피랑 그것도 좀 더 잘했을 수 있는데 아 그게 뭐였더라 사귀기 바로 전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거였어요 알아요 썸 처음에 내가 썸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그때 쌤 오칠이랑 대결하는 건데 누가 먼저 맞추냐 내가 썸 이러니까 틀렸어 아니래 좀 더 되게 넌센스래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그러다 결국 내가 지긴 했는데 답이 진짜 성공맞아 사귀기 전 단어 요즘 말로 사귀기 전? 응 사귀기 전 단계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전 알고 뭐야? 그거 봐서야죠 방송 아니요 그 전에 알고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그거 어떻게 알지? 사귀기 전이 썸이 아니라고? 아니 아니 네. 약간 넌센스라잖아 응 넌센스 사귀기 아 봐봐 저기 아 삼균다 와우 야 그거에 멘붕해가지고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써 그거를 너들 사귈 아니 아직 삼길 중이야. 아직 삼길 중이야.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돼. 이기는 중. 너무 안 예뻐. 소유기가 이제 삼일 지났으니까 이기는 중. 오그라 되죠. 그러면은 너 사귀는 거야? 아 아니야. 삼도 아니고 그냥 이기는 중이야. 뭐. 정수 나이터한테 너무 해악이 끼치네요. 아니 그 괜찮네. 정서적으로. 이거 나라야 나중에 안 쓰지. 발 들고 다음에 삼기자. 어 그럴 수 있지. 10대들 호평. 어렵다. 깜짝 놀랐어. 아. 아, 너무 춥던데, 오늘. 자,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백아연 씨가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벌써 배텐의 세 번째 오셔가지고, 이제 1077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마피아 게임으로 저희 초청을 했습니다. 응? 네. 떨린다. 네. 생녹방을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생방만 하셨어요. 저희 전매 두 번이나 하셨는데 다 생방만. 아, 진짜로? 약간 더 편하게 하셨네요. 생녹방은. 생방을 두 번 나갔으니까. 배가 아이언.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네. 네. 아, 식상하네요. 식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방 아니니까 여러분 좀 참신한 드립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거칠다. 네. ZN. 이것도 너무 많죠, 그죠? 네. 아, 생녹방은 조금 매운 맛이에요. 아~ 생방은 약간 그 중간 맛 네. 네, 그 정도고 해보자 이거지라고 아~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원 인방 인방 퀄리티 여러분 인방처럼 하지 마시고 숙보 겨울 간식 대표 주자 붕어빵 한 봉지에 360칼로리 안녕하세요. 12월 9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정현 김범수의 하얀 겨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겨울 간식 대표주자 붕어빵이 한 봉지에 360칼로리 밥 한 공기와 맞먹는 고칼로리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 한 개에 120칼로리, 한 봉지에 한 3개? 4개? 그렇게 들어가니까 한 봉지를 다 먹으면 360칼로리, 밥 한 공기를 먹는 셈입니다. 호떡은 더 높아요. 하나에 260칼로리, 호빵 하나는 230칼로리, 어묵은 140칼로리. 네.
엄청 높죠. 그리고 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250칼로리인데 이게 수분이 없어서 구운 거는 칼로리가 좀 많이 나간다고 하네요. 자, 겨울이 좋은 이유가 이 겨울철 간식 덕분인데 겨울에 더 뚠뚠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관리하시고 귤을 먹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배성재 텐에 새롭게 뜨고 있는 인기 코너 콩까지 마피아 코너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코너 이름까지 걸고 있는 콩진호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아우디 코리아, 성원 에르피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프라닥치킨, 파리바게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배씨. 또 할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추리력은 좋으나 마피아에 걸리면 언변이 살짝 허술해지고 포커페이스도 잘 안 되는 허점투성이.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아, 인방 수준 의구라고. 아, 더방놈들 뭐야.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추리력은 좋으나, 마피아에 걸리면 언변이 살짝 허술해지고, 포커페이스도 잘 안 되는, 되게 웃긴데? 홍진호씨, 허점투성이. 아, 어디서 둥둥둥둥거려가지고. 투성이. 아, 진짜. 안 되는 허점투성이. 아, 게스트 천대 보소. 천대 받고 있는 고정 게스트. 저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까요? 고정하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잘 들리나요? 하하하. 하나, 둘, 셋. 백연 씨? 네, 안녕하세요. 백연입니다. 아, 창피해, 진짜. 자, 아, 생각보다 오셨는데. 홍진호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쪽 퀴즈를 미리 뺐어. 그러니까. 자, 들어갈게요. 홍진호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매년 한 번씩 연중 행사로 베텐에 출두하는 분입니다. 타고난 문과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는 작사 천재, 공감 요정, 백아연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아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베텐에 벌써 세 번째 오셨어요. 네, 세 번째예요. 예, 이제 뭐, 가족이 됐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네, 그런데 이제 생록방 처음이라. 예. 많이. 긴장이 되네요. 그래요? 아, 생방만 두 번 하셨는데. 네. 베텐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되게 네. 컴백할 때마다 기다려지는 라디오. 꼭 나와야지. 이번에도 꼭 나와서 뭔가 작년보다 더 말 잘하고 가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해줬네요. 채팅창에 하찮은 방송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닙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오랜만에 그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록방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작은 그 오디오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편집을 해버렸는데 네. 아, 채팅창에 아연실색이라고 네. 생록방 재밌대서 왔는데 인방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예. 자, 홍진호 씨랑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가요? 처음 봬요. 아,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저는 그 처음에 그 데뷔하신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그때 제가 한창 즐겨보던 때라서 저는 굉장히 잘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해요. 아, 저도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었는데 뭘 보셨나요? 어? 그때요? 아니, 배가연 씨는. 저요? 그 연애 프로그램. 지니어스. 아, 그것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연애 프로그램. 네. 아, 연애 프로그램. 네.
많이 했었죠, 제가. 이 프로그램. 연애 고수니까. 어, 채팅창에, 아, 배가연 씨였으니까 콩댄스 보여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아, 밑도 끝도 없는 능욕이 오네요. 아, 이거는 나중에.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위해서. 네네네. 자, 어쨌든 순한 맛만 보셨다가 이제 생동빵의 매운맛을 오늘 배가연 씨가 물씬 체험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마피아 게임은 혹시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해보셨나요? 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이면 놀러 가고 하면은 꼭 하는 편인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어. 아, 오래됐다? 네.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때 당시 할 때는 잘하셨어요,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오, 잘했었다. 오. 그때는 포커페이스가 잘 됐는데 오늘은 모르겠네요. 평소에 거짓말 잘하셨나봐요. 어, 웃으면서 잘해요. 아, 웃으면서? 네. 아. 초면에 참 선지공격 이상하게 하죠. 좀 무서운데요. 아, 마피아 게임은 거짓말 잘해야 되니까. 아, 초면에 너무 실례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공격 아닙니다. 아, 아시지만 여기 마피아 게임은 서로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죠. 한 시간 내내 노력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약점을 조금만 보이면, 네. 어, 제가 지금은 진행자지만, 어, 이따가는 사장없이 물고 뜯습니다. 네. 감정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아,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네네. 감정적일 때도 있어요. 아, 가끔. 예습을 하고 오셨어요, 혹시? 네, 마피아 자체도 예. 오랜만이고, 생각방도 처음이고, 이제, 콩까지 마피아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보고 왔어요. 어, 누구 거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그 영지 씨랑, 허영지 씨랑, 아, 영지. 그리고 연정, 우주선 연정 씨. 아, 연정 씨. 그래서 저희 게스트들이 이제 저랑 홍지연 씨 사이에서 갑자기 네. 초면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서먹서먹하고 힘들어하는 경우인데 홍지연 씨는 보통 초반에 4드론 러쉬로 바로 들어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약간 좀 초반 러쉬를 많이 합니다. 아. 예. 그거에 안 말리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량 채우기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지연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 바로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자, 근황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안 들린다. 아니야, 요즘 말하는 거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있어요, 레슨 받는 거 있어요. 어, 레슨을 받아요? 나한테 받아, 나한테. 내가 알바를 해줄게. 콩알이 네, 2011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 탑3 출신으로 2012년 데뷔 어느덧 벌써 7년차 가수가 됐고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가 짝사랑하는 여성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역주행을 기록 이후 쏘쏘, 달콤한, 달콤한 빈말 등을 발매하고 미뜩공싱 믿고 듣는 공감형 싱어총 라이터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지난 11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디지털 미니앨범 디어미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마마 미안해로 활동. 이 겨울과 어울리는 촉촉한 감성으로 팬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어렵네. 아니. 아, 오늘 단어가 좀 어려워. 아, 연습을 해도 어려워요, 이게. 근데. 달콤한 반말이 뭐예요? 아니. 세상에 달콤한 반말 어딨어요. 네. 아, 채팅창에 아연아 내가 미안해라고. 아, 싱어쪽 라이터는 뭡니까? 아, 아 순간 위에서 뭐 오타 나니까. 예. 아, 제가 오늘 말렸어요. 아, 야, 당황했네. 달콤한 빈말. 아, 네. 이 달콤한 제목을 달콤한 반말로 바꿨어요. 달콤한 반말. 굉장히 그 예의 없는 노래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 근데 뭔가 달콤한 반말이 뭔가 좀 잘 나가지고 라인이 좋아가지고. 잘 붙죠. 네. 네. 아, 실수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네, 달콤한 네. 발명으로 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네, 입으로 오타내는 거 처음 봤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거의 보헤미안 랩소디 수준이라고.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아 네. 자, 이 K-POP 스타 탑3 무대를 봤던 게 벌써 7년이 됐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시간이 진짜 빨라요. 아니, 아직도 20대 중반밖에, 초중반이시죠? 중반이죠. 네. 93년생이시죠? 네. 네. 그때가 그럼 10대 때였던 거죠? 네, 19살 아~ 때 처음 나왔어요.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되게 노래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가사 생각 안 하고, 부르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네. 더 가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있나 하나요? 아, 그냥 힘이 좀 빠졌다 그래야 돼요. 힘이 빠졌어요? 쓸데없는 힘이 빠졌다고. 아, 여유가 생기고, 이제. 네, 네, 네. 여유가 생기고, 이제 좀 뭔가 분위기에 집중하면서. 네, 네, 네. 어,
아, 7년이면 원로 가서 된 거 아니냐고 지금. 아, 그 방송국 가면 좀 대기실도 이제 혼자 쓰게 되고. 아. 네, 그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직 선배라는 게. 네. 그렇군요. 아, 그럼 후배 가수들이 이제 인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네, 네. 어. 신기해요. 그렇군요. 혹시 더 나이가 이제 있으신 후배님들이 와가지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10대라서 아. 저보다 많은 분은 없더라고요. 거의 어려요? 거의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네. 어, 이 정도면 가수계에서 백차장님 된 거라고. 백차장님? 승진을 7년 차면은. 네. 엄청 오래됐네요, 7년이면. 벌써 7년 됐어요, 이제. 네, 가요무대 얘기하신 분까지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네. 아, 통장 쉼표 하나 더 생긴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어, 인기가요 가면 이 대기실에서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어, 중간 정도인가요? 아니면? 저 활동했을 때는 제 네. 위에 선배님들도 몇 분 계셔서 딱 중간 조금 위에였던 것 같아요. 아, 중상?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그냥 신인 느낌이 저는 많이 나가지고. 네네네. 네. 저도. 아. 아직은 너무 앳돼 보이는 그렇죠. 그 외면 쪽에 모습이 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 홍진호 씨는 7년 전, 2011년인데 그때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요? 7년 전이요? 네. 7년 전이면은 2011년. 그때면 제가 이제 아마 갓 제대를 하고 갓 제대를 하고 이제 팀에 복귀를 해서 어. 한창 죽을 쓸고 있을 때가 아 그래요? 아 그때 배관 씨 무대가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 그래요? 네. 네, 콩군 시절이라고 하십니다. 콩군. 네. 어 7년 차 하면 그럼 배관 씨 이제 대기실에서 다리꼬기 됩니까? 다리꼬기요? 네. 어, 어, 뭐, 네. 그렇죠. 어 다리 정도는 꼴 수 있다. 네. 아 이제 뭐 대기실도 거의 뭐 개인으로 쓰신다는데 뭐 혼자 쓰시니까 네. 아, 후배 후배는 군기 잡냐고 아 앉아봐 앉아봐요 앉아봐요 어쨌든 제가 집합 백선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집합 백선생 아니 나연 씨는 네. 되게 뭔가 이제 뭐랄까 이게 좀 순수해 보이고 네. 되게 좀 이제 열어 보이셔가지고 그렇죠. 후배들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혼내거나 그런 적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뭐 아, 아. 인사 오면 너무 고마운 거고 그때 오면 나도 CD 같이 주고 뭐, 아니면은 뭐 바쁜가 보지. 어. 네. 혼자 막 어, 네. 어, 방금 약간 싸늘한 느낌. 많이 바쁜가 봐. 아 그래요? 아니요. 아 저기 그 채팅창에 대사 써주신 분 있는데 내 밑으로 집합 한 마디 싸늘하게 한 마디 해주세요. 내 밑으로 집합. 아. 내 밑으로 집합. 오, 느낌 있는데? 느낌 있는데요? 집합 백선생. 인사 안 하쥬? 라고. 자, 어, 그전에는 이제 5월의 여신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겨울의 곡을 발표하셨어요. 네, 예. 타이틀곡, 그리고 앨범 전체가 좀 발라드로 주로 된 앨범이라, 네. 5월에 내면 좀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계절이. 아, 네. 그 이게, 마음아 미안해. 네. 어, 홍보를 혹시 살짝 해줄 수 있는지. 마음아 미안해. 내 마음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가사예요. 상처를 준,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너를 열게 해서 미안하다.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셀프 힐링송입니다. 어. 아, 네.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네, 네.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어, 뭐, 많이 자신한테는. 아팠습니까? 어, 네. 최근에 어, 좀 그랬나봐요 작곡가님이. 아, 그렇군요. 네. 아 집합해서 미안해라고 하시면 뭐, 내 밑으로 집밥이라고 하시면 집밥이요. 후배들아 미안해. 그렇군요. 자 아무튼 믿듯 공신 믿고 듣는 싱어송라이터 배가현 씨인데 아. 공감형 가사가 특징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스타라이트 수록곡 네. 작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어, 이 앨범에서 네. 한 곡 참여했어요. 어 여섯 곡인데. 네. 네. 이 스타라이트는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빛. 스타라이트는 어 밤하늘의 별빛 그리고 달빛을 보면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어. 되게 약간 어 애니메이션 OST 같기도 하고. 아. 네. 들으면 되게 예쁜 곡입니다. 이게 연애 후 경험담이라고 들었는데. 네. 본인인가요? 네. 저하고 같이 작업한 언니랑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사가 나오게 됐어요. 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아. 경험담으로 하는 게 더 공감이 많이 가겠죠. 맞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잘 써줘요, 가사가. 그래요. 어, 채팅창에 야간 집합을 상징한 것 같아요. 지금 있고. 아, 자꾸 집합 얘기만 해요. 무섭다, 그거. 야간 집합 네. 진짜 무섭다. 물면 끝까지 가야죠. 네. 자, 스캔들 젊은 홍진호 씨인데 가장 공감했던 노래 뭐 있습니까? 네? 혹시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네. 가장 공감했던 가사.
내 마음을 후루 팠던 가사 뭐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 가장 저는 약간 이제 연애를 할 때 좀 이기주의라 그 있잖아요 그 뭐야 태양권인가? 태양에 나만 바라봐. 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어. 내가 놀아도 넌 가만히 있어라. 약간 그런 아 너무 좀 흐르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바라봐도 넌 절대 빼지 마. 이거 저희가 어떻게 심리를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거 보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남자들 심리가 참 이렇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남자의 심리가 저는 안 그런데요. 아, 잘못 말했네요. 그랬네요.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런 애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베테맨의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 죄송한데, 여기 써있는 질문만 쓰셨어요. 써있어요. 아, 뭐가 더 써있어. 아, 차라리 허경영 노래가 낫다, 뭐 싶고. 네. 큰일 났네, 아이.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피아 게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룰을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세 사람 중에 토크 주제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따로 하나 더 쓰여 있습니다. 마피아는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택시면 택시, 초콜릿이면 초콜릿,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 걸린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고요.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으면 마피아가 독식,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각각 5만원씩 나눠 갖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고 누가 마피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 보면 보통 이제 게스트분들을 좋아하시니까 네.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냥 배성재랑 문진호가 마피아로 양분이 되더라고요. 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참고하시면 안 돼요. 아~ 현장 분위기를 잘 보셔야 네. 됩니다. 그냥 대가놈이 마피아다. 그냥 콩가놈이 마피아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네. 네. 그런 식인데. 자, 지금까지는 콩까지 마피아, 총 게임상, 아니구나.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제이뽑기를 해볼까요? 두근. 제가 항상 떨려요. 저는. 마피아 당첨률이 제일 높아서 아 그죠 제가 진행자인데 마피아 걸리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쵸. 말이 많 어차피 말이 많은데 네. 마피아라서 많은 것처럼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잘 가려서 펼쳐주시고요. 네. 열어본 다음에 숨겨달라고요. 여기다 테이블 위에 놓으시면 안 되고 네, 하나 찍으시고 네. 자 채팅창에 내가 벙커 깔아도 넌 벙커 깔지 마 베이베. 야, 천재네, 여러분들, 진짜. 대사를. 네. 자, 보겠습니다. 저는 검정색 종이를 가져왔는데, 괜히 의심스러운. 본 다음에. 네. 깜짝이야. 아니. 아, 실수하실까봐. 본 다음에. 한 3초, 5초간은 약간 응시를 해야 돼요. 아. 마피아는 더 실수해가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마피아? 보지도 않았는데, 배성재가 마피아라고 벌써 보고 있고요. 나의 인생 영화. 토크 주제는 나의 인생 영화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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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단. 아,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네. 딴 거 뭐. 네. 자, 오늘은 잘 고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채팅창에 그냥 배가놈이네. 벌써. 홍진호 아, 이렇게 나와. 나오져 있고, 이제. 아, 아이언 씨의 팬들이 워낙 많이 와 계시니까. 네. 백아연 씨를 감히 지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좋네요. 네. 여러모로 마음이 편하네요. 네. 아, 오늘 파란색 종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파란색을 입고 와서. 무슨 얘기죠? 그동안, 제가 봤던 거에 파란색 종이가 있더라고요. 아, 뽑기 종이에서요? 아, 예습을 하셨을 때. 네. 아. 그래서 파란색을 입고 왔으니까 파란색 있으면 뽑아야지 했는데. 아, 파란색이 없었구나. 빨강색, 노란색 하나 뭐였죠? 까만색입니다. 아, 까만색? 네, 까만색이네. 까만색. 아, 이걸 치워서 넣었지, 참. 그 주머니에. 지시어가 마치 파란색인 것처럼 약간 어색한 대사가 초반에 나왔어요. 아, 네. 파란색. 파란색. 자. 아, 다 적기. 네. 파란색. 아,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뭘 갑자기 키우라고 있어요? 아, 지금 본인이 하고 본인이 적고 있는 세상 의심스러운 행동하고 있어요. 파란색 의심스럽다, 이러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너무 몰입하셨나? 예. 자, 이상한 느낌이었고요. 네, 한번 좀 뭐 느낌적인 느낌에서는 저는 약간 아이언 씨는 시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초반에
굉장히 그냥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액션에서 좀 힌트가 나오는 건데, 아연 씨가 딱 본 다음에 이 빨간색 중량 이걸 딱 접은 다음에 바꾸겠잖아요. 네. 심리상 마피아면은 딱 하고 숨기거든요. 숨기는데 그냥 딱 보고 그냥 여유롭게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약간 진짜로 저랑 이제 성재씨는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마피아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연씨는 처음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 보고 약간 시민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자, 일단 홍진호 씨의 시민의 가능성은 초반엔 조금 있어 보이는 게 네. 홍진호 씨랑 저는 게임을 네, 했잖아요. 네. 초반의 분위기는 시민 때의 분위기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물론 지난번에 약간의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네.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시민일 때의 그 스탠스로 돌아와서 했을 수도 있고, 참고로 이미 백아연 씨는 몇 편 예습을 하고 와서 그동안의 마피아 참가자들 중에서는 네. 가장 좀 준비가 네. 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네. 제가 좀 읽히기 쉬운 타입인가 봐요. 네? 읽히기 쉬운 타입인가 봐요. 지금 보면은 성재 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네.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정말로 시민이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 뭐 왜? 저 지금 죄송한데 콩설수설 느낌이 많거든요. 아닌가? 아 막 피하는 거 지금? 아 뭐라고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한 어필을 하셨습니다. 방금 좀 뭔가 좀 함정판 건 제가 혼자 실수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채팅창의 그 무리수에 네. 저기 죄송한데 헛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좀 이거 네. 아, 헛소리라니! 그 정도가 아니잖아! 자, 백아연 씨, 네. 백아연 씨는 옆에서 콩설수설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아, 이게 진짜 뭔가 카메라가 켜지면 컨셉이실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약간 실제 모습이시거든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아, 이런, 그런 뭐, 헛소리한다는 게요? 아니, 아니, 이게 콩설수설 하는 게. 아, 콩설수설 하는 게? 네.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저 형 진짜야라고 보이고요. 항상 이렇진 않아요. 가끔은 정상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네.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어제 초반 기싸움 좀 팽팽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재밌네요. 그래요? 네. 제 아연 씨가 보시기에는 네. 지금 뭐 힌트 나온 게 딱히 별로 없긴 한데 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에서는 네. 여자의 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촉으로 봤을 땐 누가 좀 시민 같고 누가 앞에 마피아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마피아 같아요. 저요? 왜 저요? 그 예습했을 때랑 네. 비교했을 때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야 진짜 제가 봤을 땐 진짜 예리합니다. 예? 아닌가요?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 총 완전 좋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딱 그 확률은 성재 형이 더 많은데. 진짜요? 딱 찍었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초반 분위기가 항상 저에게 불리하게 갔는데. 아유. 예. 무슨 말 쓰세요? 자, 저는 마음이 편하고요. 자, 프로파일링을 하고 온 백아연 씨인데, 게스트의 루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온 만만치 않은 게스트. 상당히 좀 정말 고단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사실 그 앨범을 항상 보면서, 좀 이렇게 달달하고, 달콤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죠, 그죠. 강단이 있네요. 네. 어쨌든, 잘못 짚으셨어요. 백옥가 듣고, 벌써 동맹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아닙니다. 자, 백옥가 듣고 2부에 제대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자. 진짜 저 같으세요? 모르겠네요. 얼라이가 네? 뭐예요? 동맹. 동맹. 홍지훈 씨의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낙관 가서 저랑 힘 합치시죠. 거기에 게스트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그 이 사람이 마피아인지 시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 얼라이를 할 때 맞아 연정이 편 때도 동맹 막판에 맺으셨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잡았는데 실제로 제가 동맹을 제안했을 때 승률이 한 80% 됩니다. 진짜요? 의심된다. 아니 80% 하니까 왜 힘든데? 나가게요? 기본에서 믿어야지.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콩까지 마피아 3인 마피아 게임을 백아연 씨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연 씨와는 그 샵이래. 그냥 프로듀스 1077을 네. 그거를 벌써 앞에 생방으로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익숙한 느낌도 있고 기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피아 게임을 하니까 만만치 않다. 네. 이 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습해온 그 철저함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가수 경력도 네. 7년 차다 보니까 그 노련한 게 여러모로 쌓인 것 같아요.
내공이 내공이 내공 있다. 내공 있어.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집합시켰을 때 그 내공. 배성재 씨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싸늘한 느낌이 좀 주었었고. 자,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아무것도 안 적으시죠? 뭘 적어요? 뭐야 이렇게 막 많이 적으시던데. 아, 아직은 너무 예습대로 가지 않아요. 뺏기려고. 네, 저희가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피아가 지시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지시어일 것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일단 그때 적는 거죠? 적어놓는 건데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요? 뭐요? 파란색. 아, 어떻게 내가 본인은 적으신 것 같아요. 파란색. 파란색은 아닐 것 같고요. 느낌상. 그냥 파란색. 색을 저희 제작진의 그걸 제가 잘 알잖아요. 성향을. 그냥 일반 단어가 나오지. 그런 불확실한 색 이런 단 색깔론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채팅창에 선행학습 이렇게 나쁩니다. 네. 네. 방금 누가 찾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했고 요즘 다리가 길어가지고. 네. 아, 예. 아, 집합해서 후배들에게 이럴 거면 그러지 말아야지. 아, 오늘 뭐 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네, 애매하네요. 홍진호 씨는 여전히 저 같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그냥 딱 5대5입니다 저는. 5대5? 네, 5대5. 왜요? 5대5면은 약간 아연 씨 쪽으로도 간 거네요. 네.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사실상 그냥 아연 씨가 그냥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약간 좀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약간 저는 이 말을 듣고 홍진호 씨에 대한 의심을 조금 더 높였어요. 이 말이 뭔가요? 그 마피아의 특징이 네. 한 사람을 이제 의심해서 살짝 찔러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공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아무나 죽어도 되니까 그 느낌을 저는 살짝 봤고요. 죄송한데 코웃음이 나네요. 네? 코웃음. 아, 코웃음? 아, 이런 거 있어요. 아요. 아연 씨가 바로 얘기했어요. 아, 지셔가 코웃음 날 것 같아요. 아니, 분산 공격은 했어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제작진이 제시어를 준비가 없잖아요. 아니, 눈치도 썼어, 눈치도. 눈치는 그냥 빨리 나온 거. 눈치는 줄 수도 있죠. 눈치는 제시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너무 궁금해. 분산 공격 쓰는 거는. 이럴 거면은 나중에 너무 어려워져요. 예. 정말 그럴싸한 것만 적어야 돼. 오늘 게스트 속기사인가요? 아니 분산 공격을 쓰 그래요. 서기. 네. 너무 웃겨. 아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마음이 네. 좀 바뀌었어요. 뭘로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아연 씨는 좀 편해집니다. 편해진다고요? 편해져요. 입장이. 왜냐면은 약간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는 저를 의심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말 때문에 또 저 네. 또한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가 좀 더 저는 의심스러워. 아 이번에 다시 저러 온 거예요? 네. 사실 아까부터 의심스러웠는데 왔다 이걸 별로 표명 안 하고 있다가 그 파란색을 아까 되게 좀 두둔했잖아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사실 마피아 입장에서도 일단 내가 마피아가 아니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 마피아 아닌 것 같다고 두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제 진행자잖아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저는 이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가요? 네. 일단 뭐 제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대5하고 눈치 보려고 했는데 솔직한 지금 마음은 아연 씨 3 네. 그리고 성준 아나운서 7 현재 제 마음은 뭐 일단 알겠습니다. 얼라이? 예. 뭘 얼라이? 아, 왜? 뭐 이런 여기가 지금 평안하나요? 풀거래 하듯이 얼라이? 너무 간단하게. 아, 백아연 씨가 그렇게 쉬운 게스트 아니에요. 아, 그냥 예. 툭 던져본 거예요. 잽. 어이가 없고. 제시어가 얼라일 린 없겠죠? 그렇게 치사할 린 없겠죠? 아, 설마. 네. 아, 설마. 네. 그렇게 또 쉽게 되진 않아요. 네, 어렵습니다. 풀라인은 처음 본다고. 아, 이렇게 쿨하게 얼라일. 어, 진짜요? 네. 너무 쿨하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동안은 사실 홍준호 씨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예, 동맹을 맺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아니 아연 씨가 지금 되게 눈치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잘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 마피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그 전까지는 성재인 것 같은데 눈빛 보니까 저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갑자기 짜증나. 네. 아, 사실 제가 흐름을 좀 느끼면 여기서 백아연 씨 잘 선택하신 거로 하겠는데 아직 저는 아까 홍진호 씨가 조금 더라고 하긴 했지만 네. 아직 근거는 좀 미약한 게 아연 씨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완전 돌 하루방이에요. 돌 하루방이에요.
아니, 일단 이런 모욕을 주면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왜 죽입니까 또? 아니, 여가수에게 돌하루방이라니. 아니, 그만큼 묵직하다는 얘기죠. 자, 감정을 파고 있어요, 본인이. 자, 오늘 콘설수설로 계속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모욕적인 말은 아니었는데. 콘설수설이 약간 고추장급인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오늘 말 아껴야겠네요. 좀 단어 선택이 좀 오늘 좀 어수선한가요? 네. 네. 아, 백하루방이라고. 홍지호 씨 때문에 지금 채팅창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묵직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의 아연 씨인데. 자, 백아연 씨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텐션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홍지훈 씨랑 저랑 막 주고받고 그러면 보통 게스트분들이 약간 어느 쪽으로 쏠리거나 아, 팔랑귀가 되거나 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를 표현하는데 지금 아연 씨는 거의 계속 기록만 관찰, 하고 관찰, 관찰, 아, 관찰 기록만 네. 하면서 아, 계속 쓰고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쓰겠다, 니네 말해라 이거. 아, 저는 일단 처음에는 배성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분산 공격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항상 하실 때마다 좀 의심 많이 받지 않으세요? 저는 아, 이번엔 살면서 의심을 받아요. 저는 항상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의심 많이 받아요. 오늘은 진짜 제 의심이 진짜일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 들어요. 아니, 평상시에 의심은 자주 받아요. 뭘 하든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는 스타일인데. 그렇긴 한데 저 불쌍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맨날 의심 받고. 근데 방금 이걸 냉큼 문 게 또 의심스럽네요, 저는. 아, 아연 씨가? 어, 그러네요. 홍진호 씨가. 그러네요. 충분히 아, 제가요? 충분히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죠. 네? 아니, 저 범인 아니에요. 그렇게 어색한 아니, 범인 아니에요. 이건 경찰서에 잡혀온 주치자의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주치자의 고객이죠. 아니, 저 아니에요. 경찰관님. 아니에요. 아니, 당황해서요. 아, 저 아닌데. 아, 채팅창에 콩 수고했다고. 아니라고요. 걸려 들었죠? 아, 아니요. 집합 백선생께서. 아, 저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홍진호 씨를 또 너무 몰아가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아직은 확정 짓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오늘의 토크를 들어가라고 제작진 지시가 왔습니다. 아, 뭐였죠? 네. 아, 인생 영화였죠? 인생 영화였나요? 인생 영화, 네. 맞아요. 가장 인상적.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홍진호 씨부터 인생 영화. 저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는, 항상 빠짐없이 보는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네, 어벤져스 시리즈. 아연 씨의 이. 이제 약간 적는 게 눈치 보이네요. 싸우려고 진짜. 그만 다 내가 말한 거야, 지금 다. 아니에요. 여기 하나 있어. 두 개. 아연 씨가 예습을 했다 그러는데, 보통 적는 건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아연 씨가 이렇게 적는 것이 약간의 본인의 그 불안한 느낌을 이 행위로 약간 누굴로 뚫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런 느낌 있어요. 펜이 주어지면 이렇게 뭔가 자꾸 써요. 이게 엄마 닮았어요. 엄마? 네. 아, 갑자기 엄마로 지어요? 엄마가 아니, 그래서 인생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주제 돌리기? 저희 진행자 저거든요. 아연 씨 갑자기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아닌데. 그래요. 게임이 이기고 싶어서 엄마까지 끌어들였어요. 아니요. 엄마 속기사. 자, 네. 어벤져스 시리즈. 네. 재밌게 본 건 그거고. 네. 이유는요? 이유까지 얘기해야 돼요. 네. 네. 이유. 인생 영화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고,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아, 그것도 있다. 뭐죠?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너무 의심스러운 그림인데. 너무 갑자기 아 하고 이렇게. 네. 아니 솔직히 반지 제왕이 제시할 리는 없잖아요. 반지가 제시한 거예요. 반지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아연 씨는 지금 몇 개죠, 반지가? 세 개야. 이 제시어를 제작진이 언제 적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게스트가 도착한 다음에 살짝 보고 적는 것인지. 반지를 안 한다. 저는 반지 없죠. 저는 반지 낀 지 오래. 저는 빵 개. 전 세 개. 좋겠어요? 좋겠죠? 이게 무슨 대화죠? 하나만 줄래요? 자, 여기 지금 그 모태솔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지 그 불편한 토크는 넘어가고 영화로 빨리 가봅시다. 저는 넘어가고 뭐예요? 그럼 저는 얘기했잖아요. 어벤져스고 반지의 제왕이고. 아, 그거는 그냥 갑자기 또 기억났다고. 이유가 안 나오고 그냥 갑자기 영화만 두 개 나왔어요. 너무 갑자기
저 그냥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 근데 그냥 뭐 재밌게 본 거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그냥이라고 했을 때가 롱패딩이었죠. 그냥. 아니 근데 지시어가 어벤져 쓸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아. 그런가? 그죠, 그죠. 네. 아, 저는 뭐, 그, 방송을 통해서도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청취자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백 투 더 퓨처입니다. 아, 인생과. 백 투 더 퓨처. 네,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때부터. 왜요, 계속 왜요, 왜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걸 보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동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서, 100번 이상 본 최초의 영화. 예, 네, 그래가지고, 백 투 더 퓨처. 100번 이상이요? 100번 넘게. 100번 이상이요? 네. 거의 병적인데요. 병적이라고요? 자, 지금 게임은 관심 없고 아, 그냥 모욕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화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 이제 뭐 사실 별 내용은 아닌데 과거로 우연히 그렇죠. 가게 돼서 과거에서 이제 뭐 엄마가 나한테 반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엄마를 이제 나한테 반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빠랑 연결시켜주고 나는 미래로 빨리 돌아오는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미션을 한꺼번에 하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예, 간단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약 약간 시간 여행 관련된 거를 갑자기 추가 토크 아니 갑자기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시간과 여행 그런 영화를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알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비밀. 옛날 여자 친구 말 남자친구 왔다 따는 거잖아요. 그거랑 어버버 타임. 지금 죄송한데 그 홍진호 씨가 홍진호 씨가 지금 한 40분 동안 안 나오고 계세요. 아니 제 인생 영화가 방금 말씀하신 어버버 타임이거든요. 되게 죄송한데 어바웃 타임을 얘기하신 거죠? 어바웃 타임. 아 진짜 아 죄송한데요. 어버버 타임. 아현 씨가 얘기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바웃 타임. 아 맞아요. 그거. 와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기했지. 아 지금 창피해서 이거 빨리 좀 어버버 타임은 홍지원 씨가 매주 하고 계시고요. 아, 그만 어버버해라.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아, 채팅창에, 아, 내가 콩진호 많이 봤지만, 방금은 내기를 의심했대요. 아, 저 지금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입이 많이 좀 얼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에블데이 어버버 타임이라고. 재밌고. 어버버 타임이라고도 잘못 들은 분이 있네요. 네. 아, 본인 PR한 거냐고 물었는데 잠깐만요.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 아연 씨는 그게 자, 아연 씨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 인생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에요. 갔네요? 네. 오. 근데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예. 아, 하고 싶었던 말을 까먹었다. 어바웃 타임은 타임을 넣지 않는 한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본인 거를 왜 적는 거예요? 아니 먼저 말씀하셨어. 아, 일단 듣고 아니 본인 거 적을 땐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그래요? 네. 이 행위를 왜 하는지 스토리를 좀 뭐 왜 좋아하시는지. 아, 그 아빠, 아들 이렇게 그 남자 쪽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겨요. 수능력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가서 주먹 꽉 쥐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시간대에서 돌아갈 때 있었던 일들 중에 저는 아빠랑 같이 아빠. 보내는 시간이 제일 인상 깊어서 그 영화 볼 때마다 계속 울어요.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 배가 왜 스포하냐고. 아. 내일 몰라고 했는데 왜 스포하냐고. 죄송해요. 네. 그것도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시간을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급하게 막 해오던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시간 남으니까 막 하늘도 보고 막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되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적인 게 표현적인 게 표현적? 표현적? 말을 아껴야겠네요. 네. 아, 오늘 가사를 쓰시는 분이라 이렇게 그 별 제시로 나올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 좋죠. 표현적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저거 다 다음 앨범 가수로 나올 것 같다고. 네. 자, 다음 앨범 타이틀곡 마피아 게임 아니에요? 아, 세 명, 네 명 정도의 눈치 게임. 괜찮죠? 괜찮은데요? 좋아요. 제목 괜찮죠? 마피아 대박. 게임. 대박. 한 명은 어버버 막 이러면 좀. 랩 파트를. 랩 파트를. 네. 아, 좋네요. 네. 자, 아, 난 너 앞에서 어버버. 짝사랑의 설렘을. 짝사랑의 설렘을 담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나도 모르게 어버버 거리고. 청취자분들 지니어스 많아요. 대박이다. 자, 그럼 마지막 병영재 아나운서는? 네? 네? 영화. 백투더피처 했잖아요. 아, 이 사람 오늘 너무 이상한데? 아, 어버버의 충격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거. 가만히 있을게요, 오늘. 풍설수설로 그냥 가는데요? 이 집중이 전혀 안 돼. 유난히 좀. 예. 아니. 지난주에도 저랬어요. 그때 제가 마피아였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아,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아닌데? 멘탈이 왜 나간 거지? 진짜 이런 수상합니다. 많이 수상해요, 지금. 예. 여러분, 저 진짜 냅니다, 근데. 진짜 저는, 믿어주세요. 저는 지금 홍진호 씨로 사실. 잠깐만요. 아, 불과 5분 전까지 해도 그냥 한 55%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아닙니다. 70 정도로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저도 진짜 한 80 정도로 올라갔어요. 좀만 한 옵지. 진시어로 나올 만한 건 꽤 있었긴 했고. 자. 반지. 반지. 한번 볼게요. 예. 별거 다 썼어요. 눈치, 분상공격. 아, 싱어송라이터는 가사를 이렇게 간지. 쓰는구나. 손으로 씁니까? 가사? 시간, 여행, 네, 비밀, 타임. 표현적. 아, 표현적? 전에 없던 행동들이 오늘 많이 보이네요. 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쓰신 거예요? 저는 네. 낙서만 했어요, 지금. 아, 잘 뭐 안 쓰시는구나. 마피아의 깜지. 마피아의 깜지입니다, 저게. 네. 아, 딱 하나 썼습니다. 돌 하루방이 제일 의심스럽고요, 저는. 네. 아, 돌하루방? 돌하루방은 그 제작진이 썼을 가능성도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으니까, 혹시 저한테 있어? 오면 돌하루방을 뭐 이런 걸 꺼낼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뭐, 어쨌든 연상에 대해서 했을 수도 있고. 네. 자, TMI 닥치러 가신 분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냥 좀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는 오늘 배성재 아나운서 왔습니다. 저요? 이유는요? 일단 제가 오늘 너무 혼자 자멸한 건 인정합니다. 자멸했는데 그에 비해서 배성재 아나운서가 오늘 너무 퍼펙트해. 네? 너무 완벽합니다. 퍼펙트하다. 퍼펙트하다면 기속어 쓰는 줄 알았어요. 팍팍튀. 네. 아우, 큰일 났다, 오늘. 너무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이게. 아니, 그건 시민이란 얘기죠. 아닙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시민이에요. 아니, 빈틈이 없어요. 예? 너무 빈틈이 없어가지고, 너무 전 이상해요, 지금. 아니, 저는 시민일 때 항상 이랬죠. 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아연 씨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편하게 있다가, 시민으로 상품권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 느낌이 뭔가 아연 씨가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건 좀 걸려요. 왜냐면 전에 한번 제가 홍진호 씨랑 그 둘이서 다투다가 네. 어부지리로 네. 우승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능욕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하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또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지목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목인가요? 네. 1차. 네. 뭐야? 자, 좀 늦었고요, 타이밍이. 자, 지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는지. 자. 아, 오늘 뭔가 좀 망했다. 어? 자백의 느낌. 아닙니다. 저희는 좀 나는데. 진짜 너무 진작부터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기 안 했어요. 아직 1차니까요. 자, 1차 끝나고 좀 더 제가 이제 중얼중얼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바로 들어가라고. 시간 관계상. 아, 이대로면 제가 찍힐 것 같아요. 잠깐만. 자,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진호! 아! 오늘은 홍진호 씨가 마피아로 뭐 그냥 이미 발각이 됐어요. 네. 최후 변론 한번 들어나 봅시다. 최후 변론? 네, 최후 변론. 일단 오늘. 그동안 하도 최후 변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남은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자. 저는 범인이 아니고요. 저는 마피아가 아니고. 일단 제가 오늘 자멸한 것도 실수긴 한데. 네. 또 제 오늘 또 아쉬운 점은.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나 배강했으나. 네. 제가 딱, 이거 마피아인 것 같다라고. 네. 딱 뭔가 제가. 그 증거나 그 정황을 못 잡아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좀 제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범인 아니에요. 네. 일단 뭐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 같네. 아, 혹시 지목 끝난 거 아니었나요? 예. 아, 그럼 지목 안 끝나면 다시 한번 지목해볼까요, 그러면? 혹시? 아, 진짜요? 마음을 바꾸실 거면. 네. 왜 저를 가르치시죠? 아니, 바꾸실 거면 바꾸셔도 된다. 뭐 이 정도인데. 아. 저는 뭐 네, 가보겠습니다. 아, 아연 씨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뭐가 진짜 아니에요? 마피아. 저요? 어. 저는 그러면 5만원 타고 싶으면 성재 형 찍어요, 진짜. 진짜 약속할게. 뭘 약속해요? 틀리면 제가 마음 줄게요. 와. 최태성의 배가연 소리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흔들리잖아요. 네. 아니, 저는 안 걸겠습니다. 제가 뭐. 시사에서. 예. 배가연 씨 저가 사건이 얼만데 만원이야, 지금.
싱어송라이터한테 그냥 만원 가지고 마피아 게임 하나 하려고? 아니, 그래도 뭐. 승부 조작이었다고. 왠지 표명입니다. 페이백. 페이백. 자, 최후의 지목입니다. 하나. 가시죠.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어렵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간절한 눈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요? 저 지금 간절합니다. 아. 사형대에 올려지면 다 간절해집니다. 네. 네. 아니면 지금 뭐 바꿀래요 저. 네? 어? 진짜로? 네. 저를요? 네. 왜요? 야! 갑자기 이제 제가 안 바꿀 것 같이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네. 너무 이제 아 내가 이겼다라는 표정이 그죠? 아까부터니까 진짜로 아 무슨 소리예요? 아는 친구 제가 속으시네. 제가, 아, 제가 그 시민이 아 빨리 끝내세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아 뭐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만 원에 넘어간 게 아니라 갑자기 네. 그런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7년차 가수의 노련미. 아 진짜 리스펙합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요. 네. 훌륭해 훌륭해. 자,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본능이 가장 정확하다. 네. 최초의 본능이 뭐였습니까? 최초의 본능은 네, 최초의 느낌. 최초. 최초는 제가 아 저였어요? 지목하기 전에 아 맞네요.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아니, 맨 처음에 아니,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배병헌 씨가 저는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좀 쓰럽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다가 준영 저한테 온 거고 맞아, 아니 맞아. 뭐 이런 아니 아 그 최초가 아니에요. 아니 초지위가 초지위가 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까자마자고 처음에 좀 이렇게 보다가 초기라는 거는 그야말로 근거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고 파악한 것이 가장 최초의 본능이다 라는 얘기. 예. 자, 배성재 2만 원 걸라고. 자, 마피아 안 치사하게 하지 않아요. 아, 예, 마피아하게 하지 않아요. 마피아 안 걸리면 네. 10만 원이니까. 여기서 8만 원 남아요, 그래도. 아, 저 바꿨다가 틀리면 완전 창피한 거예요. 경매. 자, 일단 아, 경매하라고? 3만 원 걸겠습니까? 아, 3만 원까지 무리됐습니다. 네, 무리됐어. 네. 3만 원 무리. 자, 자백하고 있어요, 자백.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자, 저는 일단 오늘 마지막에 할 만큼 했습니다.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아, 네. 최후의 지목입니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 쪽일 겁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아, 진짜! 아. 아, 이제 돌릴 수 없어. 가즈아!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팔랑귀였습니까? 아연씨? 아, 근데 진짜 네. 이렇게 쓱 이렇게 됐어요. 뭐가 돼요? 그 아까 처음 지목하고 나서 네. 다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진짜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 촉 마지막에 뭔가 위화감을 느낀 것 같아. 진짜 무서웠어요. 아, 아, 무서웠다고요? 나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너무 이렇게 무서웠어요. 자, 이러놓고 백아연 씨가 마피아면 진짜 대박이죠. 아, 설마 네. 그건 진짜 생각. 아, 자,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누가 마피아이고 뭐가 제시어였던 것 같은지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죠. 아, 참. 우리 아연 씨, 참. 야, 제수어가 뭘까? 11만원의 행복. 11만원? 아연. 자. 잠깐만요. 제수어가 몇 번이래, 돌아가봐. 자, 갈게요. 자, 뜸을 약간 들여주고 가보죠. 저는 마피아가 뜸 들인 다음에. 네, 자, 배성재 10, 오늘 콩까지 마피아, 일요일에 백아연 씨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해봤습니다. 자, 아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홍진호 씨가 완전히 지금 그냥 잡혔었는데, 네. 최후의 변론은 원래 저희가 잘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연 씨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네, 솔직히. 황당하게. 아연 씨가, 네. 제 말을 듣고, 마음이 뭔가 좀 체인지 됐다기보다는, 뭔가 아연 씨 본인이 느낌적인 느낌에서, 아, 본인의 느낌으로. 뭔가 좀 변하는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 듣는 동안 후회를 하셨죠? 후회요? 네.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와. 단호합니까? 단호합니다. 저라고 생각합니까? 네. 와, 정말 너무, 이렇게 잡, 이런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어떡해? 마피아로 지목되는 건 정말 황당하네요. 야. 자, 제가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부끄러움 장전하시고. 아, 어떡하냐. 네. 여러분,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이럴 수가! 이거 다 잡았는데. 와, 와 대박. 다 잡았는데. 너무 완벽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다 잡았는데. 와, 와 대박이다. 근데 오늘 아쉽다. 되게 기쁘네요. 오늘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 게임을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네. 지금 제 그 전자 시기에 네. 심하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충격 감지를 했어요. 어,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 진짜요? 네, 갑자기 방금 넘어지지 않았냐. SOS 긴급구조. 알려줬나. 아, 배성재 샴페인을 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아,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딱 그 말이 맞네요. 아, 소름 소름. 아, 아연 씨의 촉은 무시무시하네요. 아, 역시 이 싱어송라이터와 그 7년의 그 짬밥 내공 이게 짬밥. 아, 저도 모르게 사실 홍진호 씨가 너무 쉽게 오늘 잡혀서 네네네. 저도 모르게 그 그 데스노트에서 야가미 라이토의 그 웃음이 이제 새는 거 있죠. 약간 진짜 맞아, 어, 새 나올 것 같아서 아, 아, 이거 새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아연 씨가 아, 그 L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촉 좋추라고 있고 훌륭합니다 진짜. 아, 역시 선행 학습이 최고라고. 아, 그럼요. 아, 보람 있네요. 보람 있네. 아, 네. 지시아가 뭐였어요? 지시아는 모태솔로였습니다. 모태솔로. 그래서 토크 주제에서는 꺼내지 않았고 반지 얘기할 때 제가 잠시 아 여기 모태솔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슬쩍 슬쩍 할 때 전화 너무 저였어. 전화 토크로 사요. 저는 백인 줄 알았어요. 백. 백이요? 백번 봤다고 하지. 백근의 편차를 제작진이 이렇게 한 글자 넣진 않아요. 너무 쉬운 건 안네요. 네. 아, 근데 모태솔로를 하니까 그 저는 영화랑은 모태솔로 관련 영화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반지가 마침 보여서 근데 반지의 제왕이 나오길래 예 조립을 해버렸죠. 자, 약간 그 반지 기회를 주셨네. 반지 몇 개월 때 네. 그때 어 뭔가 더 얘기하려고 한다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모태솔로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그걸 캐치 못했어요. 저는 전혀 아, 전혀 몰랐어요. 직장 야 우리 그렇게 팔아먹냐? 아, 진짜. 뭐든 다 이용해. 아, 백아연 씨의 촉은 대단했어요, 진짜. 아니, 홍진호 씨가 오늘처럼 네. 별 활약을 못한 날은 처음 보는데요? 오늘 완전 진짜 아까 계속 말하지만, 예. 말하지만은 완전 자멸했거든요. 자멸해가지고 예. 그냥 계속 구원의 속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와, 그거를 백아연 씨가 잡아주셨네요. 야,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연 씨의 개인의 힘으로 네. 잡은 수준이고. 아! 어, 역시 싱어송라이터는 그 무엇 그 보이지 않는 촉이 있다. 헛살지 않았다. 감정을 제 감정이 질질 약간 새 것 같은 거를 캐치했어요. 어디서 가스 냄새 나지 않아?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맞아요. 딱 알았죠. 예. 만 원 주래요. 만 원. 아, 이거 기억하시고 네. 예. 진행하시죠. 아, 오늘 홍준호 씨 어버버타임 하셨고요. 아, 오늘 너무 어버버해가지고 아,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예. 아, 싱어송 라이터 수준이라고 배가연 씨였습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아, 네. 우리 배텐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서 처음 해보는 마피아도 해보고 이렇게 마피아도 잡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억울하네요. 마지막에 잡혀서. 아, 홍준호 씨 다음 주에는 좀 네. 부탁드립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아연 씨와 이제 또 어, 처음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네네.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자주 마주치게 되실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아, 오늘 너무 첫 만남 치고는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 또 뭐 여기도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또 봤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대신 써주십니다. 분발하세요. 아, 못 들었네요, 혹시. 자, 12월 9일 일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이거 와~ 다 잡았는데. 네. 아, 대단히 좀 화장, 카카오 비닐을. 와. 와~, 와~ 했나요? 아이고. 저는 훌륭합니다. 예. 어, 완전 어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완전 아, 나가요. 이거 받는 것도 나가요, 지금? 그 지금 여긴 나가요. 여기, 여기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대박. 아, 촉이 장난 아니시네. 아, 다 잡았는데. 나 계속 성재원 갔다고 마음을 심증했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났어. 또 이제 검정색이 마피아인데 제발. 또 배송해서 아, 도대체 왜 그거 이게 왜? 아니 성재 씨 다음에 먼저 뽑아. 맨 마지막에 뽑죠. 아니 검은색이길래 아 검은색이 안 써놨을 거야 이러면서 딱 봤는데 마피아 색상. 몇 번 걸린 거야? 진짜 성경이 마피아 몇 번이 나한테 오는 거야. 50%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 50% 이상.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다음 주에는 형이 제일 먼저 뽑아요. 그래. 먼저 그래도 걸릴 것 같아. 일어나 잡아가 걸려. 나는 오빠가 아까 아 제작진이 그런 걸 쓸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막 못 맞추신 게 정말 가식적으로 느껴졌어. 아니 게임하는 건데. 야 게임이 왜 이렇게 몰입을 해. 오빠 10번 중에 6번은 이상적으로 6번? 60%? 와 이걸로 바꿔가실래요? 뭐가 더 좋으세요? 캐릭터 고르셨어요. 무지 좋아요.
무지. 무지. 아, 귀엽다. 무지 김치. 라이언은 사람들 왠지 많을 것 같아서. 라이언이 제일 인기 많지.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흔해니까. 말 알아듣고. 네, 그죠. 뭐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이 폰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 폰에 있는 거를 얘가 해줘요. 어느 정도는. 노래를 추천해. 그리고 보니까 카카오가 날씨. 말을 한국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이렇게 내비도 보면은 얘기하면 아 그건 해볼게요. 내가의 노래 들어줘. 그러면 이제 아 랜덤으로 노래 들으면 제일 뭐, 잘하죠. 멜론인가 이렇게 연결돼. 아 멜론을 따라가죠. 인사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이걸 잡히다니.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야 되게 재밌다 이거. 아깝다. 아 오늘 얻어먹었네. 야. 안 그래도 영화 어버버 타임에 대해서 알려줄까 하면 과연 알려줄까? 어버버 타임. 어버버 타임 진짜. 아 진짜. 제대로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오케이. 사연 찍을까요? 시대 들어야지. 세 분 좀 붙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늘 돈, 아, 누구 갔지? 에이, 참. 예. 눈앞에 왔었는데, 12, 10만원. 멀었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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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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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가야죠. 아직 장소 안 정해놨죠? 거의 했어. 거의 정했어. 표시 됐어요? 어디로? 뭐, 멀진 않은 곳이죠. 거기요니? 저 이게 선대 이제 사생팬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뭐래? 알겠어요. 서희 씨가 다 바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폼이 좋았는데. 아 나 어버버탈 너무 웃겨. 진짜 빨리 끝났네? 그쵸? 와, 그나마 오늘 표정이 좀 탈 것 같아. 초코 오더라? 아, 초코 오더라? 오늘? 네? 초코 오더라? 초코요? 응. 네, 초코. 이거 어디 봤냐? 퀸이야. 돈트스타. 아. 자, 오늘 생방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축구 어떻게 됐지? 어? 3-1로 역전승. 오. 1-1까지 봤는데. 어. 소리. 이게 마지막 결정인가요? 아, 예, 일요일에 하나 더 해야 돼요. 두산이 한 명 퇴장당해가지고. 조영욱이 아까 멋있게 넣었던데. 아, 이 퇴장이 너무 컸네, 부산은. 아, 원정 3-1이면.
무이야. 들까요? 네. 어, 네.